네,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나던틸 구문에 대해서 학교가 좀 자세하게 설명할 경우에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린다 그랬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고, 그리고 또 핵심적인 내용으로 바뀔 수 있는 문장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던틸 구문은요, until이라는 것 자체가 뭐뭐까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앞에 not이 붙으면 뭐뭐까지가 아니라는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요 단어가 나던틸 하지만 실제로 요게 잘라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until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부사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 부사의 위치가 랜덤하잖아요? 랜덤한 자리에 어느 자리에 나오는가, 요런 것들로 시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던틸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원래는 구조가 나던틸이 또 도치를 만들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던틸 자체가 부정어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 문장을 먼저 한번 칠판에다 적어볼게요. 일단 원래 있는 문장 그대로 적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until부터 대절까지를 보라색으로 적어놨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 보라색은 절대 문장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고 요 문장 상태에서 it is that이, 실제로 여기 있는 it is that은 강조 구문의 일부예요. 강조 구문의 일부이기 때문에 it is that을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한번 적어볼까요? 그럼 여기까지가 not이 딱 나오고요. it is하고 that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not이 이렇게 대문자로 출발했죠? 그래서 not until로 쭉 나와 있는데, 이쭉 나와 있는 녀석이 누구냐면 바로 부정어구라고요. 그 부정어구가 어때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뒷문장에 도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하고 어피어의 순서를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어피어란 동사가 생각해보면 어떤 동사예요? 일반 동사죠? 그럼 일반 동사 혼자 나온다? 혼자 안 나와요. 그래서 누구랑 나오냐면 반드시 두 동사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시제를 보면 현재 시제고, 또한 주어가 symptoms이기 때문에 동사로 대신 나올 수 있는 게두 동사. 그 다음에 주어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appear. 그렇게 문장을 써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두가 나오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동사와 주어의 순서를 바꿔주는 도치를 만드는 문장이다 라고 적혀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요거 문법에서 학교에서 설명 안 해줬는데 굳이 이걸 듣고 있다면 진짜 시간 낭비죠? 절대 듣지 마시고 학교에서 했을 때만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정어구로 it is that 강조 구문이 떨어진 상태에서 not until 문장에 보면, 아,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A하고 나서야 비로소 B했다라고 적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until 문장이 부사기 때문에 랜덤한 자리로 딴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죠. 도미노의 일부가 넘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주어인 여러 가지 것들이 증장했다라는 맥락이었죠. 그런데 요 문장을, 아, 이거 나던틸이 너무 찐따 같아 라고 해서 부사를 뒤로 빼고 싶을 수가 있다는 거죠. 혹은 앞으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이 부사를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랜덤한 자리 나오니까요. 썼죠? Until somebody the dominoes fall. 그러면 콤마를 딱 짚고 이제 남은 녀석들을 갖고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not과 do와 주어 appear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 do는 누구 때문에 나왔지? 도치 때문에 나왔지. 근데 not이 뒤로 간다고 해서 이 도치는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appear에다가 not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일반 동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 do not, don't, appear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해석은 이렇게 되죠. 문장 구조에서 나던틸이 A였죠. A 할 때까지 바로 B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를 했던 얘기는 A 할 때까지는 B 하지 않은 거죠. 아, 좀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친구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친구가 교실에 오자마자 선생님이 들어왔다. 그 얘기는 친구가 들어올 때까지는 선생님이 들어오지 않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until, 친구가 들어올 때까지 선생님은 들어오지 않으셨다라고 이두맨 마지막 문장에는 not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구조에서는 나시 맨 앞에 나오고 부정어 꿀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도치가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구조를 막 바꾸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학교가 있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잘 외워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선생님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방법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것을 찾고 꼭 질문해 주세요. 제가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우리가 구문적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의미 없는 작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시험에 나오잖아요. 의미 있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문에서도 나와있던 나던틴 먼저 나왔죠? 그거 하고 나서야 비로소 비하다. 요거 기억납니까? 요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자, 전체 필기할 수 있는 시간 살짝 드리고 여기까지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